스크립톤은 황수경, 여미나, 정민주로 이루어진 큐레토리얼 컬렉티브로서 2018년부터 예술, 기술, 접근성에 대한 교차점으로 협업해왔습니다. 크립토는 다양한 감각을 교차 번역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미디어 아트 현장 속에서의 사회문화적 접근성 그리고 생태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고요. 또 동시에 세대 간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간의 융합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상의 물질이자 행성을 뜻하는 크립톤 속에서 하나의 원자가 되어 유기적으로 합체를 하고 분해를 하면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탈중앙화된 공동체로서의 크립토피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는 작품 관람과 소장 경험을 기술적 사용자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실험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객들이 관광객이 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확장현실 기반의 3D 디지털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인터랙션을 제작하였습니다. 또 NFT와 웹을 활용하여 공공미술관에서 가능한 또 다른 방식의 거래와 소장 경험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황수경 기획자님의 생태의 담론 그리고 철학 연구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제작하였고 또 전시 연계 행사 기획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이번 크립톤의 프로젝트에서는 생태학적 철학과 개념을 제시했고요. 그 생태학적 철학으로서는 티모시 무턴의 거대 사물론을 전시장 내에 사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티모시 무턴의 거대 사물로 표현된 객체화된 사물은 전시 후 폐기되지 않고 순환한다라는 저희들의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설명되고요. 여미나 작가의 NFT 아이디어와 더해져 전시 마지막에 굿바이 코코라는 행사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획 보조를 돕고 그다음에 연계 행사 운영을 도와서 진행을 하였고요. 외부 홍보 및 기록, 그다음에 앞서 리서치한 내용에 대한 분류와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황수경과 여미나는 2018년부터 큐레이토리얼 컬렉티브로 활동을 하면서 기술과 접근성 그리고 세대의 문제에 천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황수경 기획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션 X랩, 저 여미나는 50플러스 코딩 클럽 그리고 P5450플러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중장년 및 노년층을 위한 기술 접근성 교육을 실행해온 바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토탈미술관에서 진행이 된 BTS 국제학술대회 특별전에서 워블 태초의 리듬이 있었다라는 작품을 공동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민주와 황수경은 진, 노령, 공간, 세대 등의 해시태그로 협업을 하였고 황수경 기획자가 진행하는 진 전시의 작업자로도 참여하고 또 영상 창작자로도 참여를 해왔습니다. 노인 영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각자 시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해서 바라보는 일상에 대해 서로 해석하고 있고 노령의 여성과 장애라는 두 공통점 접근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 중입니다. 코코킬링 아일랜드는 가상의 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구 온난화로 생태 노동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시실에 입장하셔서 왼편을 보시면은 창가에 저희 코코킬링 아일랜드 관광 안내소와 특산품 메뉴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관광 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웹아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관객분들께서는 NFT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고 또 NFT를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은 저희 게시판에서 NFT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는 워크샵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전복회의 그리고 과학상상화 대회 굿바이 콩코 행사에 대한 정보도 해당 게시판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장에 입장하셔서 오른편을 보시면은 돔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생태 투어라고 하고요. 그 매체는 3D 퍼포머티브 장치 환경인데요. 말 그대로 관객분들이 이 3D 디지털로 구현된 코코킬링 아일랜드 속에서
관광객으로서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관객들은 이 생태 투어의 관광객이 되어서 기암괴석과 선회한 기상현상을 뚫고 무한순환 중인 이 잠수함의 어떤 목적지를 마우스 클릭만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 잠수함에는 잠망경이 있는데요. 이 잠망경에 시력 보조 장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17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테이블은 코코킬링 아일랜드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고요.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는 탈중앙화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로 어릴 적 과학 상상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돔 형태의 사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물 안에는 비누 조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물들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을 티모시 모터는 지구 온난화에 비유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거대 사물과 미소 사물을 서로 전복시켜가면서 다인의 진화론적인 지역성에서 벗어나 혼종화된 지구 공동체의 공생적 대안을 제안해봅니다. 거대 사물은 너무도 크고 일상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느낄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티모시 무터는 객체지향론적인 맥락에서 이 지구 온난화와 이런 기후 위기를 거대 사물로 보았습니다. 이 거대 사물을 미소 사물과 전복하며 코코킬링 아일랜드에서는 거대 사물이 분해되고 해체되어 미소 사물로 대체되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코코킬링 아일랜드에서는 실물 작품과 디지털로 존재하는 작품들 간의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또 그 둘 간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장에는 환초라는 작품 속에 여러 목재 가구들과 비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관광 안내소 웹사이트 코코킬링아일.랜드에 접속하시면 그 거래소 페이지에서 이러한 실물 작품들과 대응하는 NFT를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무상으로 NFT 소유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NFT를 소유하신 관객들은 실제로 이 실물 작품들 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작품들은 실제 전시 말미에 진행될 예정인 굿바이 코코 행사 기간 동안 직접 전시장을 방문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NFT를 신청하시면 실물 작품에 대한 소유권도 같이 부여받는 일종의 원 플러스 원 같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코코킬링 아일랜드의 거의 모든 작품들은 전시장 방문 전, 방문 중, 그리고 방문 후에 토큰화된 형식으로서 거래되고 소장이 가능합니다. 그로써 공공미술관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시적으로 그리고 시청각 중심주의적으로 관람하는 그런 방식을 실험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관객들은 NFT를 매개로 해서 기존의 전시장 안에서만 국한대에서 관람했었던 작품들을 전시장 바깥으로 이전을 하고 전시 전의 재료로서 전시 중의 오브제로서 그리고 전시 후 소장품으로서의 어떤 파생가치와 비지역 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제주도의 특산품인 감귤과 한라봉은 더 이상 제주만의 특산품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배되는 지역이 북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점점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는 한라봉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면 코코스 섬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코코넛 나무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재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쩌면 이런 문구를 서울 시내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해에 상어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 코코넛 열매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